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건강하게 잘 계셨죠? 좋은 이벤트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산북스에서 우리 골반 구독자분들을 위해 신간 책 협찬을 해주셨어요. 책 소개부터 이벤트 안내까지 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책입니다. 에마 스톤엑스 작가님의 장편 소설 등대지기들이에요. 에마 스톤엑스 작가는 영국 출신이고 다양한 필명으로 여성 소설 9편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등대지기들은 그녀가 실명으로 문학 분야에 입문한 첫 소설이라고 합니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네요. 1900년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있는 앨런 무어 섬에서 등대지기 3명이 흔적도 없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추리 소설이면서 각 인물들의 심리들을 중점으로 굉장히 빠져들게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등대하면은 까마득한 바다에 홀로 빛을 밝히며 서 있는 그런 쓸쓸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실종 사건이라고 하니까 더 으슥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등대지기들은 1972년과 1992년의 시점에서 번갈아가며 전개되는데요. 72년의 등대지기들 시점의 이야기와 92년의 그들의 남은 아내 혹은 연인의 이야기 시점이에요. 아서, 빌, 빈센트는 코널 해안의 메이든 등대에서 일하는 등대지기입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고, 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2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머물러 있어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못했던 그 맑은 날, 과연 등대지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이 고립된 환경에 놓였을 때,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냈을 때, 그리고 남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어떻게 살아갔을까? 등대의 바다는 잔잔하다가, 파도도 치다가, 폭풍우도 몰아치다가, 그리고 온화해지다가. 이 소설은 그렇습니다. 어둠 끝에서 우리는 다시 환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첫눈에 상대를 평가하며 잣대를 들이댔다. 그들도 그녀처럼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을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까? 그들은 그 창문에서 그녀가 있는 쪽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편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을까? 그러나 그 작가에게 그런 경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등불을 밝히고 있을 때와 등불을 끌 때, 온 세상이 나에게 의존한다. 새벽과 황혼은 오롯이 나의 것이고,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은 강력한 감정이다. 내 남편은 죽었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요. 제니도 죽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가 제니와 공유하는 이것,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탈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죽음과 상실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건 이미 실컷 맛봤어요. 전에 전원 이야기를 했었죠. 생명이 추위를 뚫고 돌아오고, 거듭거듭 다시 돌아온다고 말이죠. 바로 그게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에게 말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녀가 여기 있다면 못해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잘 해결될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등대는 등대의 물질과 등대의 영혼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날이 오면 타워는 텅빈 채로 지난 수십 년 전에 동지애와 형제애, 부엌에서 피우던 담배, TV 앞에 모이던 등대원들, 한때 그 안에서 꽃피웠던 우정과 신뢰,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있지 않을 인간을 그리워하며 슬퍼할 것이다. 두 번째 책은 트랙을 도는 여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차현지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총 10편의 단편 소설 모음집이에요.
스타일리스트였던 차현지 작가님은 2011년 서울 신춘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미치가 미치고 싶으니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치거나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기,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위태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소설들이라 읽으면서 좀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지만 익숙해져 버린 여성 혐오 범죄, 가부장제로 고통받는 여성 가족, 미적 평가가 만연한 사회 속에 상처받는 여성,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여성 등 만연해 있는 사회적 문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분들께서 읽으실 때 감정 소모가 많을 책이에요.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레 손 내밀며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상처를 똑바로 응시하고 트랙을 나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너의 고통이 너의 것만이 아니다. 나의 불행도 나의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함께의 오늘을. 밤늦게 회식을 마친 여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 근처까지 하이힐을 신은 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야 했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고양이들의 날쌘 움직임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바람에 비닐봉지가 날리는 소리에도 등골에 식은땀이 맺혔다. 네 신발이 내 머리에 닿았을 때, 어쩜 아무렇지도 않게 새벽길을 걷는 사람들 틈에서 네가 날 밟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밟히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저 커다란 창에 비친 내 몸을 멀거니 바라보는 수밖에. 내 팔목에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흉터로 남아있다. 그녀는 성심을 다해 절을 했다. 머리를 숙이며 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펼쳐 뉘었다. 남편과의 불화가 지속되자 그녀는 108배를 하기도 했다. 108배의 절을 하는 동안 그녀가 바랬던 건 무엇이었을까? 금연하지 못한 남편을 고쳐주세요. 몸에 받지도 않은 술을 그만 마시게 해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도 이런 주문을 외지 않았을까? 나는 뒤편에서 서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확히는 노랗게 굳은 살이 박힌 그녀의 맨 발바닥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자,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책이 더 흥미로우신 것 같나요? 등대지기들 5권, 트랙을 도는 여자들 5권, 5권씩 우리 골방 구독자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댓글로 읽고 싶은 책 제목과 그 책을 읽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까지 작성하시면 완료입니다. 당첨자는 골동문학방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발표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더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